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부들이나 연인들도 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궁합 같은 거 의뢰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네네. 한 커플을 좀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저 아는 사람들. 누가 와? 아니요, 안 데리고 왔어요. 여기 차마 여기까지 데리고 내려오기는 좀 힘들고 네. 제가 사주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여쭤봐도 되죠? 실종 부부고. 실종 부부는 아닌데 이제 조금 좀 연인 관계로 어떻게 좀 잘 될지 아니면 이분이 연인으로 만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라 조심스러운 관계거든요. 일단은 남자분은 88년생이에요. 88년 무신생. 네. 2월 16일. 여자분은 90년생. 90년생. 4월 6일. 4월. 6일. 6일. 네. 두 분 좀 어때요? 관계가? 두 분의 관계. 복잡한 관계 아니면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분들은 절대 아니셔요. 네.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시고요. 일단 이분들의 사주 구성 자체를 보자 하면 네. 어떤 그 인연법이나 연인법이 네.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각 개인마다 네. 개인 개인의 네. 지금 사주를 놓고 봐도 그렇게 막 그 어떤 우리 연애 관계라든지 네. 이런 게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다. 라고 제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궁합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궁합적인, 네.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네. 그분의 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개인의 성향? 그렇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렇죠. 왜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왜 도화라 그러죠? 네. 도화를 절대 많이 깔고 있으면 안 좋아요, 사실. 부부궁으로 봤을 적에 두 분의 합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분의 도화라든지 어떤 끼, 네. 성량 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이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시집을 늦게 가라 하는 케이스다. 왜냐면은 일찍 시집을 가신다든지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시면은 네. 빨리 가정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일부 정사를 못하는 사주 네. 잘못하면 이분들이 가정이 깨질 수가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예 늦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땜 저땜 다 하고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해먹고 다 하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라 하는 거죠. 네. 또 여기에서 여자분의 그 사주의 특징이 조금 있는 게 크게 남자 복은 없다. 그래요? 남편 복은 크게 없는 남자 거예요. 복은 많은데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사회적으로 내 커리어를 쌓는 게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를 네. 택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오히려 사회활동을 해주시면서 자기 즐길 거 좀 즐기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사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정사가 그러니까 내 개인 가정사 뭐 부모 때라든지 네. 그런 가정사가 조금 원만하지는 못하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혼이 올해는 이제 2020년도 그리고 내년 네. 내년에 이분은 분명히 여자가 들어오는 해거든요. 자기 이제 배우자감이라든지 들어오는 해는 맞다. 들어오는 해오는 맞지만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다 라고 보시면 돼. 34살쯤이 접어들어가면은 오히려 이분의 그 짝이 더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내년 내후년쯤에 막 결혼 운이 들어오시는 해다 라고 보시면 돼. 이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그러면은 시작을 해도 네네. 오래 못 간다는 얘기네요. 이 여자분의 운을 봤을 적에는 네. 만약에 연애는 뭐 무난하게 무탈하게 한다 해도 가정을 이제 쉽게 말해 결혼을 했을 때 네. 결혼을 했을 때 애로사항이 좀 나온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좀 지나갔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두 분 이제 다음 찾아오는 네. 사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불안하네. 두 분은 절대로 그냥 안 만나는 게 좋네요. 아니 만나서 나쁜 건 아닌데 네. 만나서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 종사를 할 수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여자분이 그래요. 조금 그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궁합적으로 봤을 때 점수는 한 60점에서 70점의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고만고만한 거네요, 그냥. 그렇죠. 고만고만하지. 응.